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암벽이나 벼랑으로 인해서 갈 길이 막히면 곧바로 나가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돌아 내려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혹여 억지로 암벽에 도전한다거나 벼랑을 건너려 하다가 잘못 뜻밖의 위험에 직면하거나 조난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원하는 정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잠시 땀을 말린 뒤에는 곧바로 하산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런 생각인데 자칫 다음 봉우리를 오른다고 해서 욕심을 내다가 체력과 시간이 소진이 되어서 최악의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용기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재빨리 되돌아 나올 줄도 알고 또한 당초의 목적을 성취를 하면 그동안의 발자취를 반성할 줄 아는 것도 또한 참된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혹여라도 용기가 없는 비겁하고 용렬하다 하는 핀잔을 두려워해서 물러설 때 물러나지 못한다거나 잠시나마 어떤 과시하기 위한 이런 자리의 욕심으로 놓을 때 놓지를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잃은 증거고 만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층계에도 함정이 있고 흥망성쇠가 교차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제자리 걸음이나 멈춤 또는 후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입지와 객관적인 조건 또한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반성도 하고 마땅히 고쳐나갈 아량이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불자님들은 자신을 돌보는 여유 있는 근면과 남의 처지도 생각하면서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아량이 배합된 청렴 결백하고도 고귀한 삶을 기원을 드리죠. 예,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득이 말을 빌려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진리를 바로 말로 표현한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인 진언과 귀불 양족전, 귀법 이옥전, 귀승 중중존의 삼귀 그리고 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대략 한 1년여 동안 불교 공부를 해오신 우리 불자님들의 현재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불교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불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고사님의 자성을 일깨워주는 올바른 지표임을 알았다 하는 글의 내용을 보면 불교를 체계적으로 접하기 이전에는 그저 정한수를 떠놓고 건강과 복을 비는 어머니의 모습과 세속과는 멀리 동떨어진 산속의 깊은 곳에서 주술적인 염불과 기복, 원시적인 토템 신앙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 향내음에 묻혀 고요한 절과 함자의 은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어느 차원의 그런 신비스러운 도인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혼인 역시 별다른 생각과 뜻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또 혹은 좋다라고 하니까 염주를 지니고 돌리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제 대중적이고 생활적이고 또 실천적인 불교의 학문을 접하고 보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절에 가서 복만 비는 아녀자의 기복신앙과 원시적인 토템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 역사 이래 조선적 민중의 희비애락이 담긴 가장 한국적이고 민중적이고 대중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학문으로도 동서 고금을 막론을 하고 가장 광대원만한 바른 길잡이고 자성과 자각을 일깨워주는 올바른 지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손고사님은 우리 불교를 어머님 믿음을 통해서 전래 민속과 관습 신앙적인 기복의 불교로 또한 스님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알았다가 공부를 하면서 자성과 자각을 일깨워주는 올바른 지표임을 알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봉행하는 무속적인 불교에서 다소나마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어서 복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다음은 장거사님의 내 자신이 부처임을 이라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스님께 의존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부처요.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배워서 실천행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장거사님은 부처님과 스님께 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행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 대신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해도 인생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역시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을 설해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예, 그럼 다음은 박거사님의 이제는 평안함으로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절이라는 곳은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비는 그러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 자신의 잘못을 내우치고 남에게 베풀고 스스로의 마음을 자제를 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니까 이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많은 깨우침이 계신 그러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지요.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잘되고 못됨 역시 조상이나 팔자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드는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 없이 자신을 되새기고 노력하게 되니까 바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다음은 최거사님의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됨을 이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불교 신자라고 했지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이번에 불교대학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의 배움을 접하다 보니 실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제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주를 이루는 만큼 말이나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많은 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참된 불자로서의 각고와 면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의 목적과 같이 자각과 각타와 각만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법인 것이죠. 부처님 법은 전해야 되죠. 그럼 다음은 박거사님의 불교는 성인의 도이다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복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았으며 스님들은 일반 사람과 동떨어져 별개의 세상에 사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불교의 학문을 익히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류에게 해당이 되면서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야 하는 전법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바르게 쓰는 이치를 설해 놓으신 것으로서 우리 일생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훌륭한 성인의 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지요. 복이란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야 찾아오는 것이고 스님은 도인이 아니고 바로 도를 구하는 수행자예요. 그래서 불법을 배워 익히고 그것을 전하는 전법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고 아무나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불법 역시 누구나 깨우쳐서 열반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깨우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다음은 불교 공부가 어렵기만 했는데라는 신거사님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열심히 엎드려 빌면 모든 일이 성취되는 줄 알았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진리의 배움을 알았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불성을 찾아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불교 책자를 접하면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입학하여 공부하는 불교대학의 교재를 읽으면서 레포트를 하나하나 작성을 하다 보니 언제 다 읽고 쓰게 되었는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루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고 옛과 지금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원칙을 정해서 어렵다, 쉽다, 좋다, 나쁘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장거사님의 가장 인간적인 종교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불교는 기복신앙이고 산중신앙이고 개인의 성불이 목적이고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민중신앙이고 민족신앙이고 전체 행복을 위해서 한순간의 삶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한 사상이고 가장 인간적인 종교임을 느꼈습니다. 불심의 가장 본 바탕은 자신의 희생과 봉사를 기초로 해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론보다도 실천행을 핵심으로 해서 모두가 평안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남의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자리 이탈 사상과 동체 대비의 소중함을 터득한 내용이 아닌가 하지요. 옛 성현의 말씀에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바로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다음은 최거사님의 불교 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평소에 적지 않은 불서를 읽으며 스님들께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왜 제가 불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기독교의 강좌를 여러 가지 읽어보았습니다. 그쪽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 방법이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성경의 어디를 찾아보면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조금 낮은 차원의 방법이긴 했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큰 불사보다도 제가 불자들에게도 진정한 부처님의 진리를 교육시킴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불가에서는 처음으로 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동안 무엇보다 전문 지식이 아닌 단편적인 짧은 지식으로 불교를 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 한량이 없으며 또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챙기고 가슴에 깊이 간직을 해서 보살행을 실천함은 물론 더욱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구하신 부처님의 진리를 많은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고픈 마음입니다. 예, 훌륭하신 불보살님과 같은 그런 소원이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그 본질이 다른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이루면 되는 소승주의적이고 타파적인 불교 아닌 불교를 봉행하는 경우가 적지를 않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우치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소원 갈구나 급할 때 절에 찾아가 스님들께 부탁을 하거나 무조건 빌고 매달리는 미신적 불교를 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루빨리 우리도 올바른 진리의 교육과 한 분 한 분의 생물불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어요. 다음은 옥거사님의 마음의 작용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불교는 실천에 있다는 생각으로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역량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익히다가 보니까 지혜에 의한 마음의 작용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교재를 보고 레포트를 정리하다 보니 무엇인가 조금 열리는 듯 하였고 또한 의욕이 생겨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치를 아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실천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를 하고 실천행을 한다 해도 올바른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면 커다란 효과는 적으리라는 생각이지요.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해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무작정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현저한 차이가 날이라는 생각이어요. 다음은 마거사님의 그동안 형식적인 신심뿐이었는데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저는 불법을 만난 지 10여 년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형식적인 신심으로만 하였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강의만 위주로 하는 데 반해서 내면적인 세계 교리까지 배움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올바른 불법을 배우려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누가 안 좋으니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기도에 참여하거나 또한 어디에서 점안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은 다 뒤로 밀어놓고 찾아가서 오색신은 챙겨도 어디에서 부처님의 교리에 대해서 설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없던 볼일까지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어요.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잘난 채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함부로 행할 때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을 하며 매짐을 버리고 욕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이 저절로 사라진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토끼가 있어서 그로써 제 몸을 배인하니 그것은 바로 나쁜 말 때문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기 마련이지만 소인은 저지른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는 반드시 핑계를 내세워서 변명을 한다라고 하지요. 소인은 이익을 탐해서 몸을 망치고 관리는 입을 잘못 놀려서 몸을 망치고 대인은 또한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백성의 미움을 받아서 몸을 망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남에게 혹여 앞섰다라고 해서 자만한다거나 혹은 조금 뒤졌다라고 해서 초조해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하시되 남을 이기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세상의 거짓된 허상에 유혹됨이 없이 실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